저녁 노을입니다. 이거 산불 아닙니다. 이거 불타는 것 같지 않나요? 와, 멋있네.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산불인데 그렇지 않나요? 와, 이 시기네. 저녁 노을입니다. 저는 이거 처음 보고 이거 산불인 줄 알았어요. 지금 저녁 7시인데 그 노래 가사에 있듯이 저녁 노을 붉게 타는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 그렇네요. 와, 누가 봐도 이거 산불 아닙니까 이거? 근데 이거 산불 아니에요. 저녁 노을입니다. 이야, 이게 지기네 이거. 와. 말이 필요 없네 이거는. 누가 보면 산불 난 거,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? 제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멋있습니다. 노래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. 야, 장관입니다, 실로. 좌측, 우측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고, 중앙에는 산불이 산 정상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. 갈매기들이 날아가는데 좀 전에 보셨나요? 이야, 일찍입니다 이거. 이야, 너무 멋있다 이거. 그렇지 않습니까? 그야말로 저기 갈매기 보이죠? 갈매기. 야,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광경입니다 이거. 야, 저 이런 거 처음 봐요. 와, 지기네.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다는 그런 표현을 오늘 이 오늘 이걸 보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그러네요. 이야, 갈매기들 여러 마리가 앞을 나를 해요. 거의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? 저희 집 옥상인데 정말 장만이죠. 이야, 멋있다, 그죠? 야,
자연은 위대합니다. 인간도 위대하지만은 자연 또한 위대하고 멋있고 장관인 것 같습니다. 야. 이거는 뭐 거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나요? 야. 너무 멋있습니다. 너무 멋있어서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윤세정 TV였습니다. 여러분 윤세정 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또 댓글까지 구할 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윤세정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